자, 그러면 제 24회 이창호의 전국 아마 바둑 선수권 우리 신사범이 우승했던 그 결승전 바둑을 자전 해설로 살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그 10분에 20초 3개 맞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흑본이고 누가 백번이죠? 홍세영 선수 흑번이고요. 오, 백이 나왔을 때좀 흐뭇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바둑은 백이 유리하니까. 저는 이제 흑백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데, 뭐 실제 승률로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도 흑을 잡으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흙을 잡으면 이제 어쨌든 작전을 이제 구사할 수 있고 선착의 효를 살려서. 근데 아무래도 현대바둑은 이 덤이 의미하는 것이 크니까 백이 좀 편한 건가요? 그리고 어떤 포석 연구라든가 할때 결국은 흑에 맞서서 백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니까 오히려 흑이 더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 바둑을 잠깐 해설하기 전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아, 그래요. 대국. 그 에피소드 난 그런 걸 원했던 그러니까 거야. 이 대국을 두기 전에 전국체전에서 만났을 때도 제가 백을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 홍세용 선수와요. 네. 그때 흑이 여기를 두고, 제가 여기를 뒀습니다. 오. 예. 마주 보는 소목을 두 번을 뒀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아, 아니다. 잠시만요. 이게 무르기가 힘드네. 그 마우스 휠로 하시면 될 건데. 아, 지금 수순을 기억하느라. 네. 아, 이쪽을 두고 이렇게 뒀습니다. 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겉보기는 되고. 커제가 한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또잘안 나오는 또 수를 뒀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보통 이쪽을 봤는데 네. 안 봤고 여기를 뒀습니다. 또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계속 와. 이 바둑을 엄청나게 난전으로 이끈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시비를 엄청 거네. 예. 뭔가 싶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저 자산기 쪽도 안 벌리고, 그래, 뭐, 이렇게 줄수 있어. 또 걸쳐. 그래서 우선기 쪽 진행했는데, 또 손을 빼. 뭔가 싶었을 거예요. 그 시종일관 계속 싸웠겠네요. 계속 싸웠다기보다는 저만 펀치를 계속 날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해야 하는 선수예요. 저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맞춰서 두고 맞춰서 이제 전략을 짜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너무 너무 이거는 속보이는 작전 아니에요? 어떻게든 진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전을 구사해서 바둑을 졌다? 그럼 앞으로 계속 시달릴 것 같아. 네. 이 바둑도 뭐 궁금하긴 한데 한번 더그 이야기를 더 이어가자면요. 그러니까 이 맞춤형 전략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싫어해서 저는 누구랑도 자신이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걸안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그런 걸 해야 되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무난하게 흘러가면 좀 당해내지 못할 것 같다. 네. 그, 서로 인정을 했네. 인공지능 싸움으로 가서 결과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바둑을 둔 거고요. 하여튼 이 방금 그 바둑은 좀 너무 좀 예. 예. 딱 진짜 맞춤이네. 딱 맞춤 작전이네. 그래서 이제 이 결승전에서는 여기를 둡니다. 흑이. 그런 이제 속사정이 있어요. 네, 향수모. 아시소모. 네. 이 그리고 홍생원 선수의 특징은 이 모양을 백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이 포진을요? 이 눌리는 모양을요. 손목에서 걸치고 손 빼서 이렇게 눌리는 모양을 백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냥 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흙으로 바둑을 두기가 어렵다. 뭐 실리를 좀더 선호한다라고 뭐 풀이를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기본적으로 실리를 선호하죠. 그리고 여기 수목을 둔게 전략이에요. 네. 이게 일로 걸치면 일단 손을 뺍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됐을 때 여기를 흙이 둘 수가 없어요. 아, 자기 쪽을요? 이게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진행이 되면 여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흙이 이상합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치받고 맞고 이런 진행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원래도 이 모양을 흙으로 안 좋아하는 데다가 지금 소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로 걸쳐라라는 뜻이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자신감만으로 바둑 두는 줄 알았는데 작전이 다 있었군요. 저는 굉장히 판 전체를 설계를 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덕담이 여기로 커지고. 걸친 거고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날카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전략을 알았구나. 그이 바둑을 그 K바둑이나 하여튼 거기서 그 해설했던 프로가 두 기사가 서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는 걸 아니까 뭐 이렇게 좀 인공지능 모양을 좀 피하기 위해서 화점을 좀안 뒀다 뭐 삼삼을 좀 피하기 위해서 뭐 화점을 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아무튼 뭐 삼삼 변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전략이거든요. 이게 맞춤형으로. 딱 일리가 있네요. 예. 작전이. 저는 포석에 있어서 엄청나게 이제 준비를 하고 가니까. 아무튼 이제 이쪽을 걸쳤고요. 바로 의도를 알았어요. 백의 의도를. 뭘 두고 실전에서 바로 붙였습니다. 이 짚는 걸안 좋아해요, 이 선수는. 그 우리 아마추어 다른 선수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아주 좋은 꿀팁을 하나 얻어가는 게 아닐까. 왜냐면 홍세영 선수랑 전국대회에서 분명히 만날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워낙에 항상 짚히고 시작을 하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저흑 입장에서는 뭐 홍세현 선수가 아니라면 저 짚는 것이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니까 아무튼 자 붙여갔습니다. 밖으로서 쳤는데, 네. 이쪽으로 더 치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치는 게 있고 여기 미는 게 있거든요. 네. 뭐 치는 거부터 해보면 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가게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흙이 좋다고 생각해요. 더 두텁다고 보시는군요. 네, 백 모양보다는 흙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목 이 협공도 약간 느슨하게 해야 되는 간격이고 저는 이렇게 느슨한 협공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미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쪽을 젖힐 수도 있고 뭐 이쪽을 짚어놓고 이쪽으로 둬서 뭐 이렇게 하는 징도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주는 걸 자꾸 받아먹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의도를 항상 거스르는 예. 일부터 이제 선택을 하시는군요. 예. 이것도 뭐 물론 둘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냥 안 좋아하니까. 네. 난 반발을 했고. 보통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둬도 돼요, 사실. 이것도 한 판인데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게 많아요. 아, 이 원래 포석은 그렇게 예민한 분야예요. 이게 원래. 그렇죠. 뭐 아까 그 작전 얘기를 들으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여기 미는 수는 이제 축이 가능, 축이 유리해만, 유리해야만 둘 수 있는 수입니다. 네. 축이라는 것은 이제 흙이 여길 빠질 때를 말하는 거고요. 축이 유리해야 됩니다. 지금 소목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축이에요. 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사실 축이든 말든 흙이 빠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둘 때는 여기까지 연구는 안 했어요. 맛보기네요. 예.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축을 잡고요. 네. 여기를 두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축이 유리했을 때. 그렇죠. 네. 축이 불리하면 안 되죠. 이건 나가니까. 네. 아. 이게 여기를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딱 하면 백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흑 입장에서도 뭐둘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많이 좋은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뭐 60%를 약간 넘는 정도. 약간 백이 좋다고 하고, 예, 백이 좋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둘 때는 몰랐지만 상대는 알았는지 진행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여길 젖혔고요. 보통은 있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진행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아, 여기까지가 정석이군요. 예. 저는 이렇게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손을 빼더라고요. 원래 손 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손 네. 빼는 걸 이때 처음 봐서. 뭐 유연한 뭐 사고 방식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네. 뭐저 어차피 백이 한 칸으로 높게 굳힌 곳이었으니까 뭐 그냥 활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거고. 손을 뺐으니까 바로 네. 임을 했고요. 저 눈목자로 본 것은 정말 날 일자로 씌우는 게 정말 싫어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변화를 워낙 자신 있어 해요, 또. 네. 여기서도 약간 고민이 되는 장면이긴 한데요. 네. 이렇게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 단수를 한방 맞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쪽으로 올 때도 약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한 점을 나가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따버리는 게 좋습니다. 좀 활용을 당하더라도. 이쪽 활용보다는 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손을 뺐으니까. 여기도 임어왕에서 거의 필연입니다. 한번더 손을 빼고 두는 것은 흙이 바로 그곳을 갈수 네, 여기 하나요? 막아버리면 너무 커서요. 이 모양에서 지금 백이 두는 수순들이 거의 정해져 있는 수순이다. 붙이는 수는 약간 으스타진인데 네. 바로 안 해도 사실 무방한 것 같아요. 손을 빼도 이 사활이 그렇게 걱정되는 모양. 빼도 여기가 잡기는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 흙이 젖힌다면 혹으로 젖히는 것은 이제 바로 끊어서요. 네뭐 두정을 버리고 사나요? 여기서가 약간 어렵죠. 네네 막아도 어차피 이으니까. 네 넘으면 여기를 젖히고. 이건 너무 싱겁죠. 여기 네 네. 계속 잡으러 가면 이건 이제 끊겨서 이건 흙이 좀안될것 같아요. 혹시 잡더라도 이제 한번 손을 빼고 둔 거니까. 뭐 있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강수라고 하면 이수가 강수죠. 치면 이번에 이쪽으로 치니까. 네. 예, 이거는 좀 곤란하죠. 그렇네요. 이렇게 두면 살 수는 있어요. 이건 많이 괴롭죠,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어주면 바로 살아도 뭐 손해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받더라고요. 뭐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진수. 바로 붙여가고 계속 약간 맞춤형으로 두고 있어요. 손 빼고 이제 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대국을 그 그냥 기보로 봤을 때는 참그좀 신기하게 둔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장면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정말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맞춤 작전들이었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여기를 뒀는데 사실 당연해 보이거든요. 네. 손을 뺐으니까. 네네. 저는 실수라고 느꼈고, 네.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게가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있게 되면은 뭐 하나 나가려고 그랬나요? 아니면 상변 쪽을 벌리려고 했나요? 나갈까, 여기를 둘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네. 나가면 여기를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 좀 달라요. 그냥 여기에 먹여칩니다. 아, 이게 따면 이 모양은 백이 잡혔어요. 그렇네요. 저기 못 들어가네요. 자충이어서. 두 번, 뭐 한 세 번씩 놓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백이 잡혔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 백이 빠졌을 때는 젖혀서 이렇게까지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두는 게 맞습니다. 백이 여기를 두면은 사실 약간 괴롭힐 여지가 있어요. 먹여쳐놓고 참는다든지 해서 약간 모양을 괴롭힐 수가 있어요. 찝한 모양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수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두텁고 좋았네요. 제가 흙이었다면 전 노타임으로 이겼어요. 뭔가 홍세영 선수가 좀 화를 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화도 저렇게 두니까 좀 적극적으로 둔 것 같아요. 나는 자리가 굉장히 컸고요. 네네. 여기를 넓혀갔는데 이런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게요. 맞아.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큰 자리를 뺏기고 공격하는 수들이 별게 없게 될 수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뭐 만나는 선수들마다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두는 것이 또 굉장히 압박으로 들어오는 상대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큰 자리는 계속 두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격은 안 했으니까 저도 움직였고요. 네. 여기를 붙였는데 사실 예상하지는 못했는데 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좋은 수가 안 떠올라서 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싱거운 것 같고요. 다음에 별로 둘 데도 없는 것 같고 끊기는 거 남아있고 여기 끊기는 거 있고 해서 물론 이 교환은 하고 싶지 않았고 좀 좋은 수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를 치받으면 여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 뚫는 것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백 모양이 안 좋은 것 같고 안 뚫자니 사실 뭐 둘 데가 별로 안 보여요. 잘 이런 거는 너무 그런 거 너무 소극적인 것 같고 네.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를 들여다보라고 하더라고요. 이어주면 그땐 치봤습니다. 나가면... 이걸 나가면 여길 끊는 수가 있어요.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예. 그걸 알았다면 전 들여다봤을 겁니다. 근데 들여다보는 교환 자체가 상변 쪽으로는 좀 굉장한 수 아닌가요? 네, 악수이지만 어차피 뭐 여기를 지키면은 이제 타변을 둘 거고요. 네. 이쪽을 지키면 이쪽을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했을 때 백기 생각보다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흙이 좀 많이 두기 어려운 바둑이 돼요. 벌써 정말로 뭐 하나 잡아야 될 것 같은 바둑이에요. 벌써. 그렇군요. 또 흙이 뭔가 세력이 있어서 그렇지 두텁고 세력이 있어서 그렇지 막상 실질적으로 집을 이렇게 그려본다면은 집이 많이 없는 바둑이군요. 백이 집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벌써. 네네. 그래서 이 들여다본 수를 찾았다면은 꽤 편하게 뒀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못 바꾸어요, 이 수를. 이게 일단 상식에 어긋나는 수니까. 그렇지. 바로 치받으니까 좀 열더라고요, 확실히. 네. 저 들여다보는 수가 저걸 안 두면은 뭐 큰일 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일감으로 떠오르긴 쉽지 않을 것 그쵸.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길 치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면 이건 생각할 만한데. 근데 근데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나 봐요. 안 보이네 하고 그냥 손을 뺐으니까. 그 백이 상면 쪽에 침입을 했을 때 흑입장에서는 물론 그 좌상기 쪽을 치받았는데 저 백들을 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좀 없었을까요? 이한 점을요. 예. 받아주다 보면은 또 이제 일단 공격하는 걸 싫어하니까. 아, 맞네. 예, 공격하면 공격하다가 잘못되면 진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해는 돼요, 공격하기 싫어하는 거. 타겟은 잘못하다가 좀 버리고 두다 보면 이제 바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럼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잡으신다면 신사보험의 일감은 어디예요? 아, 저도 여기였어요. 아, 치받는 거. 들어가면 전 노타임으로 여기를 뒀을 겁니다, 저. 그러니까 저 상변에 백이 침입한 저 간격이 좀 애매했기 때문에 침입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보이는 수단이 없으면 차라리 손 빼는 게 낫다. 그런 것도 있고, 네. 여기를 일단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일단 여긴 둘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예. 생각하기 쉽지 않고 실수라고. 이게 실수라고 하는 이유가 백이 여기를 이렇게 끊어서 실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밖으로 끊는 수는 잘안 떠올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단 안으로 끊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이 모양하고, 여기를 끊어서 한점 잡힌 이 모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엄청나죠. 사람은 일단 안으로 끊고 싶어 하는데 안으로 못 끊는 이유가 제가 이걸 아무리 수읽기를 해봐도 100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한 점이 기다리고 있어서. 네. 예, 계속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좀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메꿀 때 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네. 예. 그러니까 일단 안으로 끊는 건안 되고, 안으로 끊는 게안 되니까 밖으로 끊는 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밖으로 끊는 건 상식에 어긋나니까. 그렇지 또뭐 예를 들어 그쪽 방면이 다 흙집이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요. 그쵸. 예. 이게 그러면은 밖으로 끊어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여기를 붙입니다, 그냥. 이게 되게 아, 멀어 그러네. 보이는데, 네. 대책이 없어요. 그렇네. 저 빠져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네요. 예, 아까는 여기 흑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여기 흑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외길 수순으로 이렇게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쭉 막으면 죽었거든요. 딱 걸렸네. 예, 그러니까 아까랑은 다르죠. 여기서 여길 빠지는 인간은 없으니까 어차피 되지도 않고요 이런 수는. 그러니까 밖으로 끊고 빨리 살았으면 백이 좋았다.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흙이 하면 쪽에 이제 큰 자리를 갖잖아요. 네. 그 이때 형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이때도 양쪽이 타계만 되면 좋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양쪽이 타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예, 또 쉽진 않죠. 네. 저는 사실 여기서 좀 굉장히 곤란하다고 봤거든요. 뭐 인공지능 그래프를 떠나서 제가 만약에 100이라면 야, 이거 뭐둘중 하나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신사범이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 다르겠지만 좌상 쪽에 너무 넓은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100차례이기 때문에 두어 가겠지만 좀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타개할까 그거를 이제 막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때 정확한 형세 좀 우세하다고 봤나요? 뭐둘다 살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흙이 함부로 여기를 안둘 것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좀 심리적인 부분이, 만약에 여기를 알았다면 당연히 여기를 뒀을 거고요. 뒀다고 치고 여기를 두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뭐 이런 거나 이런 게 이제 급소거든요. 근데 문제는 급소를 두면은 이제 버립니다. 여러 분들이 이 타계를 할때잘 아셔야 되는 게, 돌을 버리는 것도 타계예요. 그렇죠. 그 돌이 해결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돌을 살리는 것만이 타계가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정리되는 것도 타계입니다. 그래서 흙이 함부로 이런 데를 두면은 이 돌의 가치가 작아져요. 한 수를 놀았기 때문에. 버린다고 예상을 하면, 이 돌이 없어야 돼요, 흙은. 그런 효율이 있어서 이런 수를 함부로 못 두는 거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더 나아가자면 저한 수뿐만 아니라 또저 돌을 버리면서 또 상대가 또 취하는 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쵸. 예, 효율성 측면에서 흙이 함부로 오히려 여길 못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체를 공격하기에는 딱 뭔가 보이는 수가 또안 예. 보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기는 급하지 않았는데, 이 양쪽을 살면 좋다는 생각에 이제 둔 수였고요. 이 수를 알았다면 저는 무조건 여길 끊었겠죠. 오히려 여기를 두니까 이제 급소를 둘 수가 있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 둔 건데, 그 막았으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고 정말 어렵네요. 근데 중앙에 그 요석인 흙세 점이 막고 끊는다 그래갖고 단수 치고 나왔을 때한 수에 안 잡힌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수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걸 두면 바로 끼우는 수가 있어서. 그렇네. 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100이 안 되죠. 예. 뭔가 여기로 두는 것도 기백에 그냥 밀렸네. 나가면 예. 이것도 잘안 돼요. 그래서 곤란한 거. 사실 예. 두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나와서 끊을 나올 때. 들여다보고 나올 때. 저는 양쪽 모양이 되게 깔끔하니까 막으려고 했어요, 사실. 아, 막는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네. 그냥 패를 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좀 여기를 괴롭히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돌을 버리는 것도 타계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여기를 먼저 쳐도 그렇고요. 먼저 방바치기를 하면은 치고 끼우고 패를 들어가도 곤란하고.
치고 이겼다면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막는 것을 좀 두려워했겠죠.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둘때이 얘기는 안 확실하지 했던 않을까. 것 같은데, 복귀할 때. 네.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막는다고 하니까 뭐. 뭐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지금 형세를 뭐 낙관을 해서 실전처럼 뭐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흙탕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물론 보니까 모든 수들이 진짜 그 본인만의 그런 확고한 스타일이 있네. 물론 우리 신사범이 홍세영 선수를 상대할 때 들고 나온 작전처럼 홍세영 선수도 그 최근에 전국체전에서 충분히 이제 아까 우리 초반에 보여주셨던 그 작전 너무 심한 작전을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좀 속된 말로 좀 쫄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그런 그 게 사실 있네요. 그 바둑의 연장선인 거죠, 이 바둑은. 네,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지독하다, 지독해, 진짜. 자, 이런 그래서 것을 어느 정도 실전에는 느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둑을 둔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이제. 네. 네. 이 바둑을 TV에서 해설했던 권주리 프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둔 거래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 예. 아무튼. 저한칸 뛰는 수는 저수를 보고 좀 흐뭇하셨지 않았을까? 아, 저 생각은. 놀랐죠. 사실 일단은 막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막고 끊는 싸움을 이제 막 열심히 수를 읽고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우회수가 튀어나왔고 이수가 이제 또 패착이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무 쉽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엄청 열받던 돌이었는데. 아까 분명히 양쪽이 살면 백이 좋다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졌죠. 바로 또 끊어먹고 그냥. 그걸 안 두면 혹시 뭐 이런 데를 나중에 여기 단수 쳐서 괴롭힌다든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여기랑 연결도 볼겸 바로 이제 맛 좋은 수를 둔 거죠. 정말 깨끗하죠, 이게 벌써 뭐. 이때는 좀 흐뭇하셨겠어요? 이때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 근데 또 이렇게 유리한 바둑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수도 너무 기분이 좋아서 뒀는데 사실 약간 실수예요. 약간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어주면 당연히 이제 변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패를 들어가는 변수가 나중에 있거든요. 버티는 수가 있군요. 4화를 추궁하는. 물론 이게 지금 이 상태면 2단 패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부담이 있진 않은데. 방금 전에 그 사활을 추궁하는 거기 조금만 더 수순 보여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패가 되는데 패를 피하면 계속 이제 잡으러 갑니다. 뭐 이걸 해놓을 수도 있고요. 안 해놓더라도 백이 이렇게 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끊기면 또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괴롭히는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하지만 뭐 당연히 백은 2단 패로 둬서 여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아무튼 약간 변수를 만든 거죠, 이수는. 그냥 넘었다면 사실상 넘었습니다. 뭐 중앙만 지우면 되니까 이제 그렇죠. 약간의 변수를 남겼어요. 여길 또좀 실전에 이수도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두텁게 따라가려고.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이수는 다시 두면 안둘것 같은데. 심리는 그냥 뭐,
약간 집도 안 내어주겠다 약간 그런 시민으로 든 거라서. 이 선수가 또 후반도 잘 돕니다. 네. 그래서 후반을 가기 싫다는 의지가 이제 반영된 수죠. 다시 둔다면 그냥 이런 정도. 이번 백이 지금 넉넉한 상황이라서. 아, 바로 또 이제 삭감을 들어갔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형세만 잠깐 보면, 여기가 22집. 22집. 여기는 10집은 확실히 강하고요. 네. 여기도 10집. 42. 여긴 그래도 한 3집은 봐야 됩니다. 45. 45이 다 했어요. 흑은 여기가 확정가만 14집이고요. 그리고 그냥 나머지입니다. 나머지에서 40집을 훨씬 넘게 만들어야 돼요. 뭐, 그쵸, 돈까지. 좀 쉽지 않다. 또 100차례이기 때문에. 네. 뭐이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사실 또 이제 백이 한 5집은 늘어난다고 봐야 되니까. 흙이 그럼 뭐 어떻게 날 일자 정도로 키워가야 될까요? 예, 뭐 이런 데 지키고 있어서 안될것 같고요. 네네. 최대한 이제 키워갈 텐데. 그냥 뭐 느슨하게 둬도 충분할 것 같아요. 형세 자체는. 근데 역시 후반을 가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어우, 근데 좀더 선이 적당한 선인가요? 그냥 두면서 공격하기 싫다는 걸 알았어요. 아, 그치. 또이 바둑 지금까지의 이 흑의 행보를 보면 뭐 의도적으로 싸움을 피하는 행보니까 이미 뭐 바둑 내용도 그렇고 거의 뭐 기백으로 내가 휘어잡았다라는 뭐 그런 그렇죠. 왜냐면 사실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인데 저 정도까지 뛰어드는 것은 약간 좀 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심장이 얼마나 큰 사나인가. 이게 우승판인데 한그 위칸은 어떤가요? 그 위칸 여기 뭐다 훌륭하죠, 사실. 딱 이런 밑으로 데도 받아주면 훌륭하고, 뭐 이런 데도 그렇죠. 훌륭하고. 이 언저리는 사실 다 좋은 수예요. 여기를 그래서 짚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하고. 차라리 예, 뭐 다 좋은 수죠, 여기는. 근데 좀 약간 떨리는 수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수였습니다. 그리고 흑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네. 뭔가 마지막으로 해볼 때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참으면 안 돼, 더 이상. 그렇죠. 참으면 안 되죠. 이제는 뭐라도 그냥 너무 지저분하게 그냥 다 해봐야 돼. 그거 아니면 지니까. 아무튼. 근데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게 저였으면 그냥 붙였을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상식이죠. 예. 지금 뛰어 들어가는 거 뭐, 야, 이거 괜찮은 거냐 싶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냥 안에서 근거를 만드는 게더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게 할 때. 이때 그 우리 홍세형 선수의 리액션이 참 궁금하네요. 아, 이 굉장히 선수는 한국적. 리액션은 거의 없어요. 아, 돌부처의 모습이군요. 근데 아마 이때 마음속으로 진짜 학을 뗐을 거예요, 학을. 네? 아니면 아니다. 뭐 학을 뗄 수도 있고 그래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이렇게까지? 너 이거 어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아무튼 들여다보고
여기부터 일단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수도 사실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글쎄 뭐가 정답이냐 하면 딱잘 모르겠지만 사실 공격할 때 필요한 돌은 여기가 아니라 이런 곳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실 전략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흑의 최선은 어디라고 합니까? 글쎄요. 뭐 이런 거 그냥 평범하게. 아, 그러니까 백이 저렇게 도둑놈처럼 다 깨고 산다고 들어와도 어떻게 그냥 그림만 조금 아 저렇게 해도 돼 이런 느낌이지. 잡는 건 없나 봐요. 네, 뭐 실제 강력하게 잡으러 가는 거지. 승률도 뭐 백이 95%에 가까우니까. 인공지능은 또 타겟이 워낙 세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실제로도 사실 이렇게 하면 잡기 힘들어요. 실제로도 그렇다고 잡기 힘든 모양이. 중앙을 봉쇄 안 하고 뭐 밑으로 어떻게 둔다 그러면 또 중앙으로 왜좀 나가려나요? 다시 중앙으로 나오니까. 여기 뛴 수도 제가 뒀지만 좋은 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세력이었던 저그 좌하계 쪽에 있던 흑돌이 이젠 끊기면은 위험해 보여요. 그렇죠. 여기도 안심할 수 없죠, 이제. 예. 뭐 이때는 거의 잡았다라고 생각했겠네요. 아, 그리고 또 다음 수가 아, 이수가 거의 승리 일보 직전에 빵빠레 같은 수였어요. 저 원래는 여길 받아야 되는데. 네. 보통 이런 데 받는 건데요. 그때는 이제 여길 나올 생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사실 뭐 백도 백이 이제 더 두텁습니다. 흙이 또 얇고요, 여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됐네요. 여기도 얇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두고 있으면 실전에 여길 뒀나요? 근데 그 선택은 오히려 저렇게 그냥 한 칸으로 받는 것보다는 근데 좀 늦은 것 같아. 그 전에 좀 그 수를 두지. 차라리 예, 뭐 근데 좌변 안 사실 건드리고. 놀라긴 했어요, 이수도. 뭔가 이제 중앙 쪽으로 둬야 될것 같은데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수는 아까 두지 좀. 이게 지금 흙이 건너가고 있는 게좀 놀랐어요, 사실.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더군다나 저 지금 입구자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뭐 올보는 수를 해설해서 얘기하던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손을 빼죠. 돌보고 저네 점이 좀 뚱뚱하게 먹히면은 또 승부가 또좀 어떻게 될지 나오다가 뭐 자꾸 이렇게 자꾸 집이 되면 모르는데. 후반을 가야 되거든요. 좀 길어지죠. 저는 정말 싫으니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20초로 또 열심히 싸워야 되니? 아예 그냥 집으로 끝내고 여기만 보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근데 진짜 얼마나 얄미웠을까?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엄청. 당귀 여기 둔게 아, 그치. 상대가 혹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찝찝한 게 하나 남아서 근데 흙은 오히려 여기보다 여기로 이제 승부를 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치 또 거기 또 하다가 뭐좀 가능성은 낮지만 또 하변도를 또 한번 몰아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자체만 보면 이 돌은 단고마라서 못 잡아요. 이게 뭐 뭔가 해보는데 지금 이것도 약간 갈팡질팡하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보통 오히려 여기로 승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공격은 뭔가 통렬하게 하고 싶은데 뭐가 안 보였던 거예요. 나오고. 또 막는 게 나중에 또 두텁죠. 저거는 근데 여기는 안 연결을 안할줄 알았는데 이쪽으로 돌줄 알았는데 또 연결을 하더라고요. 약간 말린 것 같아요 보면. 뭐 이미 진적에 말리긴 말렸어요, 지금. 이게 좀 날카로운 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길 그냥 연결하면 이거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러면은 이제 이두 점을 잡는 보험이 하나 있으니까 공격을 좀 심하게 할수 있죠. 잘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다 있습니다. 이 돌은 걱정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여길 두고 여길 치면 이게 뭐 이건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 그냥 있는. 두 점까지 살리고 이것도 살아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때라도 한번 저 우상 쪽에 한번 뒀으면 어땠을까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이 돌이 끊어져서 약간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단패도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 이 그게 참 교환만으로 이건 살아있죠. 네네.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이것만 살면 지금 돼요. 정말 편한 상황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지금 집 차이는 지금 한몇집 정도일까요? 집 차이는 반면으로도 10집 이상? 아, 그러면 살면 이기는 상황. 여기서 뭐좀 좋은 수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별로 좋은 게안 떠올랐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급소는 원래는 여기 이런 데가 급소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찌르고요. 이걸 잡으면 살았어요, 그냥. 이게 그냥 이건 이제 세점 줍니다. 이 백은 이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이게 뭐 살면 이기. 큰 자리긴 하지만 이런 거 정도는 안 돼요, 이제. 여기를 잡고 여긴 이제 중앙 때문에 하나 해놓은 거고요. 차단을 해보는데 그냥 뻗어서 살았죠. 뭐 중앙에 돌이 살게 되면은 뭐 승부는 뭐 끝아닙니까? 이게 좀 잡으러 가보면 여기를 날이자 딱 합니다. 이제 뭔가 비집고 나와야죠, 여기를. 그렇죠. 네? 이게 뭐더라? 정확하게 술길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를 그냥 이렇게 산 하고 네. 생각보다 복잡하긴 하네요, 이게. 근데 뭐 그냥 살기 사는 거는 쉽잖아요. 하는 건 쉽죠, 사실. 이런 데를 붙여놓고 뭐. 그쵸, 뭐 사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죠. 여기까지가 살기만 하면 뭐 선수니까. 대충 뭐 이렇게만 해도 그렇죠.
살기만 하면 뭐 이기는 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네. 두고 이제 여기 단수 치니까 돌을 던졌습니다. 아 두고 뭐 이렇게 살아서는 말이 안 되죠 이게 지금 바둑이. 전성기 이창호라는 사람도 보면 정말 싸워야 될 땐 싸웠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네.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기사죠 이창호보다. 예.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아예 안 싸우니까. 예. 네. 정말 트라우마가 있구나. 우리 홍세영 선수 빨리 우리 신현석이라는 이 늪에서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짜. 근데 이렇게 두는 거는 사실 제가 상대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바둑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상대방을 위해서 맞춤 작전을 짠 것이 뭐 부정행위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그것도 이거 뭐 두뇌 싸움이고 승부를 겨루는 거기 때문에 또 싸움을 못하는 선수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 네. 네? 안 하는 거지. 그렇죠. 안 하는 거죠. 예. 네. 이 뭐 국후에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눴었나요? 제일 먼저 찝던 곳이 어디였나요? 여기죠 여기. 그렇죠. 사실 여기 말고는 딱히 뭔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초반에 뭐 원래 손을 빼는 거냐 그런 네. 얘기도 했었고 아... 여기 아, 여기에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여기니까. 네. 상변에 굉장히 열었던 돌이 심지어 한 수를 더 뒀음에도 불구하고 급소를 맞아갖고 휘청이었던 돌이 순식간에 그냥 완생을 해버리고 흙이 계속 좀 느슨한 수를 연달아서 두다 보니까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네요 바둑이. 네. 이런 경험은 사실 필요해요 사실. 제가 이제 빨간 약을 자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둑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이걸 보시면은 그 신사범이 얘기했던 그런 작전 그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이런 작전들이.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춤형을 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참 이게 참 신기하네. 그렇게 잘 두던 선수가 말려버리니까 사실 한 번 실수로 졌어요 이 바둑은.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한 번 실수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로였었는데 네. 뭐 홍세영 선수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만 또 어린 기사고 앞으로 더 잘하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입단 대회도 아마 나갈 거예요. 그렇죠? 네. 선수는 입단이 목표일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충분히 입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창업의 전국 아마 선수권 대회 24회 우승자가 신현석 아마 7단이었다는 거